빙하가 보이는 바다. 딱 보기에도 영하 20도는 돼 보이는데 한 미친놈이 서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쳐 빠지더니 금메달을 딴 것 마냥 좋아하죠.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역겨운 효과음. 믿기 힘들지만 빙하가 갈라지는 소리입니다. 이어지는 환상적인 CG와 함께 남자는 그만 뒤져버리고 말죠. 심상치 않은 이 영화의 이름은 타이탄 2. 오늘은 타이타닉 2호가 출항하는 첫날입니다. 환영 인사를 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시면 세 부분 모두 같은 사람들 복붙입니다. 엑스트라 고용하는 게 아까워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클라스. 심지어 가운데 복붙은 찌그러졌죠. 이 배의 주인이자 남자 주인공이자 영화 감독인 개자식 아니 헤이든이 헬리콥터에서 내리면서 간지나게 등장합니다. These boats don't look any safer than the old ones. Just for show, darn. Real bad boys are down below. 그래. 아무튼 지리는 그래픽과 함께 출항을 시작합니다. 참고로 2010년도 영화입니다. 부두에서 전 여친과의 갑작스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의미가 개미 X털 만큼도 없는 대화들이 무려 3분간 이어집니다. 궁금하시면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Yeah, well, I like those. 그래. 한편 북극 빙하 상황에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한 할배가 그린랜드 연구소로 찾아갑니다. 아무리 봐도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빙하. 하지만 할배 눈에만 뭔가 다른 게 보이는 것인지 경악을 금치 못하죠. 그때 갑자기 갈라지기 시작하는 땅. 도저히 믿기지 않는 환상적인 CG. 실화입니다. 아쉽게도 할배는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는 데 성공하고, 어찌됐든 간에 빙하의 붕괴로 인한 거대한 해일이 발생하게 되죠. 할배는 대서양 모든 배에 쓰나미 경고를 요청하는데 이를 들은 타이타닉호는 전부 조져버릴 생각인지 모든 승객들을 하층 갑판으로 이동시키라는 미친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쓰나미가 몰려온다는데 배부신 부리는 정신병 잡아. 시속 1400km의 음속보다 빠른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허언증 할배의 치열한 자존심 대결. 결국 할배가 승리하고 배는 전속력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구명조끼 안내방송도 이루어지는데 겁쟁이 챌린저들만 모아놨는지 구명조끼 방송 한번 했다고 하나같이 개난리를 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몇 분 뒤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대한 쓰나미. 이게 영화인지 마인크래프트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가는 공포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충돌하게 되고 타이타닉호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죠. 영화 내내 쓰레기였다가 갑자기 어벤져스에 빙의하는 헤이든과 그 와중에 정점을 찍는 사인펜 CG.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헤이든과 에이미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받아들이세요. 축탱이를 쳐맞더니 갑자기 하층 갑판으로 내려가는 둘. 그곳에는 에이미의 절친 켈리가 심각한 부상을 당한 상태였죠. 지혈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신용카드를 찾기 시작합니다. 설마 설마 하셨겠지만 이 영화는 설마가 현실이 되는 영화입니다.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해서 결성된 새 얼간이들은 탈출을 시도하지만 불과 몇 킬로미터 밖에서는 날아가는 비행기도 조져버리는 어마무시한 크기의 쓰나미가 또 몰려오고 있었죠. 이 사실도 모른 채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새 얼간이들. 사다리 올라가는 촬영을 하다가 좀 힘들었는지 누가 봐도 엎드려가고 있는 기적의 촬영 기법을 선사합니다.
이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타이타닉2는 페크 짝퉁 영화 양산회사로 유명한 어사이럼에서 제작한 영화인데요. 전 세계 영화 역대 매출 2위이자 북미 박스오피스 15주 연속 1위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전설의 영화 타이타닉을 개조져놓았습니다. 병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어이없는 헛웃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제발 꼭 봐주세요. 제발.